하다 보니 열애설이 꼬리뼈처럼 따라다녔는데요. 자, 얼마 전 소문을 일축할 소식이 있었죠. 바로 호란 씨의 결혼 소식입니다. 그래요. 도장은 이제 그 점을 딱 찍을 수 있는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 더 이상 이제 그런 소문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좀 후련하긴 하더라고요. 연일 경사가 끊이지 않는 클래식 화이. 알렉스 씨, 여자친구와 결혼 소식은 언제 들려주실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 웬만하면 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네, 알아서 가겠습니다. 자, 사랑의 힘일까요? 점점 더 달콤해지는 클래식 하이의 음악들입니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해봐도 되겠죠? 생생정보통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저희 공연장에서 또 웃는 모습으로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뭐 자주 듣는 편은 아니지만 클래식화의 음악 듣고 있으면 좀 넝넝해지면서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네, 앞으로 멋진 활동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스타들의 우리 열애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네. 뭐 그래요. 뭐 사내 커플들이 있듯이 이렇게 연예계 커플들이 많은데 저는 방송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게 살짝 아쉽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시죠. 네. 자, 이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 떠나실 텐데 그래요. 우리 코수연 PD가 아들 이완이 함께 오늘은 처음으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똑똑한 생활의 발견에서는 육아용품에 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함께 가보시죠. 어린이날이 있는 5월 선물로 장난감이 빠질 수 없죠. 하지만 그 가격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똑똑한 생활의 발견.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아이용품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곰팡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뜯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큰애 때는 그냥 쓰다 버렸거든요. 해봤죠.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기껏 해봐야 뭐 시트나 요 정도인데 너무 곰팡이가 심하게 나고 겨울에 그래가지고 그걸 진짜 버리고 새로 산 적도 있었어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슬슬 유모차를 꺼낼 때가 됐습니다. 근데 과연 상태는 어떨까요? 이런 유모차 파이가 엉망입니다. 언제 먹었는지 모르는 과자까지 여기저기 곰팡이가 가득한 모습. 섬유 제품의 경우 이제 세척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세균들이 서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균들은 대부분 이제 기회 감염성 균들인데요. 일반적인 정상인에게는 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유아나 노인들에게는 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변기나 휴대폰보다 아이용품에 더 많다는 기회 감염성 균. 바로 노카르디아 균과 폐혈증을 일으키는 포도알균입니다. 노카르디아 균은 호흡기를 통해 다른 장기로 퍼지면서 고열 등을 동반하여 구토, 설사를 유발시킵니다. 하지만 유모차 관리,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자, 유모차 관리 노하우 배워보겠습니다. 유모차를 세탁하기 위해서는 깔개와 몸체를 분리해야 하는데요. 쉽게 분리가 되나? 무턱대고 세탁할 경우 이렇게 솜이 한쪽으로 쏠려 망가지기 쉽사. 아, 이것도 펴줘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유모차 깔개의 안감을 보면 세탁 표시 기호가 있습니다. 이 유모차 깔개는 손빨래를 하라는군요. 손 세탁 시에는 아이의 몸에 닿는 겉면도 중요하지만 곰팡이는 안쪽 면에도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세탁해 주십시오. 오, 몰랐어요. 아무리 세탁을 잘해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이들 땀이 날 수 있으니까. 에탄올을 담은 용기를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기 전 소독해주면 걱정 끝입니다. 에탄올을 뿌려요.